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월요일부터 우리 매니저님의 수익률이 제 옷처럼 네. 아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인공이 자연과 환경입니다. 오늘 네. 무려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가요? 일단 뭐 자연과 환경을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2, 3거래일 만에 오늘 상한가 언저리까지 이제 급등이 나와줬는데 사실 뭐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시장의 주도 섹터가 사실 뭐 정책주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방향이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서울시와 또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가 같이 이제 콜라보로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또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링, 또 그리고 고속도로 지하와 도심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자연과 환경인데 지금 상한가 다시 들어갔네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은 오늘 바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다시 이제 주말 동안에 그 청와대에서 용산 제 집무실로 이제 이전을 한다라고 이제 직접 윤석열 당선인이 브리핑을 했고요. 그래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공원화가 되면서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자연과 환경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요. 또 상부 녹지 공간을 또 이제 조성하고 환경 인프라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랑 익절 라인대를 제시해 드릴게요. 한 번에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1,800원 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던 1,95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해서 현재 2,065원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 30% 또는 28% 정도 수익이 지켰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익절 라인대는 넉넉하게 1,9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3차 목표가는 2,15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가져오셨었군요. 맞습니다. 와, 일주일도 안 돼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수익도 정말 핫했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3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인 프롬파스트 역시나 2차 목표가를 아주 멋지게 터치했습니다. 네, 프롬파스트도 이제 윤석열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프롬파스트고 네. 사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가 프롬파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5거래일 정도 됐 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30% 가까이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오늘 7,000원 라인대도 강력하게 돌파해서 오늘 고가가 7,43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산 집무실로 이전과 동시에 또 이제 제2 집무실 또 그리고 세종시 인근 관련 수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들썩거리고 있고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뭐 20%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은 프롬파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 기자재 관련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체 관련 수혜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오늘 약간의 시장 여파로 차익 매물이 출해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익절 라인대는 현재 6,7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6,6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 7,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프롬파스트 역시나 핫한 수익이었습니다. 네. 3차 목표가 7,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인 네. 안랩 역시나 이 정체 관련주로서 32% 와우 수익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안랩도 오늘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네. 제가 오픈베이스 후속주로 또 이제 정부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구축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은 안랩, 안철수 어떤 위원장이 설립한 안랩이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이제 오래된 최장수 보안 업체고 또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의 그리고 꽃이 제가 항상 늘 보안이라고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10만 원, 또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던 11만 원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한 32% 정도 찍혔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이 거래일만에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사실상 안철수 위원장의 가장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되면서 사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관련해서의 어떤 역량을 폭발적으로 또 이제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련 종목들은 항상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11만 1,400원 라인대에 위치하면서 지금 현재 2차 목표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타이트하게 10만 8천원 또는 11만 원 정도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 12만 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안랩은 익절가 11만 원, 목표가는 12만 네.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뭐 자연과 환경, 프롬파스트, 네. 안랩
4위까지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섹터 확인해 봐야겠죠. 네, 오늘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이제 곡물 가격 섹터를 네,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또 핫한 네. 섹터입니다. 곡물 가격 수혜주. 네, 그러면 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곡물 가격 섹터 달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달릴까? 말까? 네,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디보입니다. 곡물 가격 관련주 오늘 또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달려야 될 줄 알았는데 비보네요. 네, 일단 뭐 현대사료가 이미 상한가를 들어갔고 네. 한일사료도 지금 급등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어떤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사료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우크라이나 지역이 세계 3대 곡창 지대이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공급망 어떤 차질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지금 사료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이미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요. 급등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서 지금 뭐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큰 리스크 또 그리고 큰 어떤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곡물 가격 또 그리고 이제 식량 그리고 또 비료 관련 종목들은 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요.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현대사료와 한일사료가 이미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쉬어가는 종목들 안에서 골라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 곡물 가격 수혜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주를 찾아봐야 될지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현대사료의 대안주를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크진 않잖아요. 네, 상승폭은 제한적이에요. 네, 지금. 현재가 한번 볼게요. 네, 대주산업 현재는 5% 상승하면서 2,0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어떤 포인트가 좋을지 한번 투자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대주산업은요, 1962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50년 동안 배합사료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상 매출 비중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배합사료 매출 비중이 한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시장 어떤 규모로 본다고 했을 때 연간 매출액이 한 10조 원 이상의 어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료 관련 종목들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어떤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다른 사료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고 또 다른 큰 모멘텀이 있어서 대주산업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떤 양축 사료 쪽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려동물 사료 사업 위주로 사업이 다시 재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배합사료 관련해서는 98%의 매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물 간식, 또 고양이 간식 관련해서 동물 캔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반려견 4마리, 또 그리고 반려묘 3마리,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고 또 이제 식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진료비 표준화 정책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 자체는 워낙에 고성장을 하고 있고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최대 수혜 종목으로 대주산업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또 그리고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 관련해서 동의를 하겠다. 그리고 방금 한 시간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세종 2집무실 약속도 지키도록 바로 노력하겠다라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산 그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세종 2집무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공약이 나와주고 있고 또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이 이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세종시로 이전을 하면서 관련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어떤 이제 국가 기반 시설과 또 일자리를 좀 분산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부동산 하향 안정화를 시킬 수 있고요. 또 저출산 문제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과제다라고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상 이제 행정수도 이전 또 그리고 행정수도가 아니라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또 세종시 제2 집무실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대주산업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대주산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곡물 가격 관련주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의 네. 대안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투자 포인트가 맞습니다. 탄탄한 종목으로 대주산업 픽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앞으로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가격 전략이 또 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세종시 인근에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는 184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2250원, 2차는 245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대주산업 2차는 2450원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대주산업도 다른 사료 관련 주들처럼 좀 튀어오를 수 있을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섹터 알아보셨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섹터 달릴지 말지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전부 섹터를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또 급등했던 섹터인가 봐요. 네, 안랩하고 오픈베이스 말씀드릴 때 똑같이 섹터를 설명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보 섹터 과연 네. 달려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알려주시죠. 달릴까 말까? 네,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아, 네. 역시나. 그러면 알랩을 좀 따라갈 만한 네. 그런 종목을 또 꼽아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안랩하고 오픈베이스의 특징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 인물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픈베이스의 자회사인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랩과 오픈베이스의 후속 주로서 네. 데이터 솔루션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얼마일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네, 데이터 솔루션 현재는 보합권입니다. 8,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알랩처럼 좀 튀어 오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3년 안에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차기 정권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대를 얻어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데이터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주주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오픈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 장진섭 사내이사가 사실 안철수 위원장과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안랩의 엑스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의 2011년도에 이제 분할 설립된 기업이 데이터 솔루션이고 지난번에 사실상 빅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도 꾸준하게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서버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관련해서 꾸준하게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AI 또 로봇 관련된 사업의 확대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또 AI 산업의 또 신성장 동력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데이터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요. 알랩과 오픈베이스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네. 데이터 솔루션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또 한번 급등했던 또 맞습니다.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 데이터 솔루션 앞으로 또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전부 관련해서는 사실상 10대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 데이터 솔루션 입니다. 그래서 안랩과 오픈베이스의 후속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탄력도 면에서는 오픈베이스와 안랩보다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눌림목 구간인데요. 기간과 가격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2차 시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라인대를 7,200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300원이나 또는 7,4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8,800원, 2차 목표가는 9,6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1차는 8,800원, 2차는 네. 9,600원에 손절가 7,200원 이야기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어떤 비결을 갖고 계시길래 이렇게 네. 수익을 많이 내실까 맞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당분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주독 세터는 삼성의 어떤 정책과 투자 방향, 그리고 차기 정권의 어떤 정책이 가장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트렌드를 선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서서히 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폭발적인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또 유튜브와 엠비인구들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꿀팁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